안녕하세요. 마카생입니다. 지금 편집 중인데 시간이 몇 시고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오늘 얘기는 저번에 바닥공사 그 다음 편인데요. 랜턴 얘기는 딱히 오래 할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랜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랜턴 리뷰도 많이 했고 이쪽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랜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가스 랜턴이랑 전기 랜턴. 내가 꼭 랜턴을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고 싶다. 그렇다면 LED 랜턴 사시고요. LED 랜턴을 샀는데 그 다음에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 가스 랜턴을 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가스 랜턴을 들고 다니시면 특히 엄청 밝은 가스 랜턴 같은 경우에는 멘틀 갈아 끼우는데도 힘이 들고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뭐 바람 불거나 비가 오는 날에 나가가지고 멘틀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엄청 난감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스 랜턴을 처음에 하나 샀다가 바로 요거 크레모아 LED 랜턴을 샀어요. 처음에 사실 때는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실 수 있는 너무 밝죠? LED 랜턴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 가스 랜턴 그 뭐 스노우피크의 녹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랜턴을 사실 때 LED 랜턴이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가시면 밥 먹을 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시는 거는 어차피 캠핑 나가시면 밤에 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되면 없으면 아쉬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 큼지막한 LED 랜턴, 뭐 충전식이 요새는 뭐 거의 다 충전식이니까 크레모아 건데 루메라 것도 제법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요거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초보 캠퍼분들에게. 초보자를 위한 랜턴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랜턴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노? 다음 영상에는 타프랑 타프 부가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